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간절히 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인격을 가진 존재는 또 다른 인격체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나 뭐 돼지나 다른 짐승들 또는 뭐 식물하고는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죠. 개하고 뭐 요즘 뭐 애완견하고 뭐 친하게 이렇게 한다지만 진짜 개는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개 보고 막 엄마가 왔다, 엄마가 밥 줄게. 참 좀 이상합니다. 자기가 엄마면, 개의 엄마면 그 어떻게 되는지 잘 촌수가 저는 좀 궁금한데, 아무튼 우리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하고 우리는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기 전에 어떤 인격을 가진 다른 사람을 알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죠?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정신적인 교감을 나눠야 되고 사람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고 인격 대 인격의 나눔이 되는 거죠. 잠시 물건 사러 들어가가지고 누가 뭐 잠시 뭐 사무적인 얘기를 했다? 그거 가지고 인격적인 참된 교제와 어떤 깊이 그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신적인 교감과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종교의 본질은 뭡니까? 다른 종교에는요 그냥 의식이 중요해요. 의식. 뭐 이걸 하고 저렇게 하고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 세 번째 순서, 의식을 하나 둘 셋 넷 거행하면서 끝내면 이제 되는 거죠. 그들의 신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고 그들이 만든 종교적인 것은 다 의식적인 거예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참된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의 인격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격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주일 단예배에 참석했다, 그래가지고 예배의 부름, 그 다음에 뭐 신앙 고백, 그 다음 순서 국민의례 참석하면은 그 순서 있잖아요. 뭐 국령, 뭐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한 경례, 뭐 이렇게 순서를 다 마치고 나면 광복절 뭐 행사가 끝나듯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국민의례 하듯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감사 찬송, 장모님 기도, 전에 같으면 예루살렘 찬양대, 그다음에 말씀 봉독, 설교, 기도, 이거를 그냥 의식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그 예배 가운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다 말이죠.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아무런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마음에 뭐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친밀해지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대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많이 들으신 대로 여기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요즘 인터넷을 검색하면 지식적인 것이 쫙 나옵니다. 많이 들은 이것도 많은 얘기 들은 얘기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쫙 치면 누구에 대해서 딱 치면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뭐 고향은 어디고 어느 학교를 나와서 뭐 어떻게 그 사람의 경력과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쫙 나오죠. 지식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알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이제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네. 부부가 서로 알아가듯이, 친구끼리, 연인끼리 서로 알아가듯이 그렇게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은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감정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이라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네. 하나님도 욕구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도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친숙한 인격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도 그것을 이제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제 통로 삼아서 우리와 이제 교제하시죠. 우리에게 인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셔서 생각, 감정, 의지, 하나님과 같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솔직한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도 기독교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나왔는데 역시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솔직한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죠? 그냥 자기 감정을 막 솔직해요. 네. 어떤 분은 막 어떨 때는 막 저주하는 것도 있죠. 왜 이럴까? 네. 우린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감정이 바뀌지만 그 시 안에서도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뭐 막 그들을 막 멸하소서 바람에 막 나는 개와 같이 그들이 막 하나님 날려버리소서 뭐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막 있잖아요. 자신의 마음대로. 네. 내가 지금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뭐 자기의 감정들을 그렇게 솔직히 다 그대로 털어놓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다 그대로 쏟아놓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다 털어놔서 되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뭐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나를 옥죄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 내가 갇힌 것 같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주님 앞에 그대로 우리의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거기에서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내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기에 이제 주님과의 이런 솔직한 감정의 교류, 어떤 인격적인 교제, 친숙한 어떤 교제가 주고받을 때 여기에 이제 진짜 신앙의 핵심이 있고 신앙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은 뭐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분명히 의식할 수 있고 뚜렷이 의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거기서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의지적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뚜렷이 의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소명이 뭔가면요. 인간의 소명이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한다.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영원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영원히 나누는 거죠. 우리는 이 우주 가운데서 먼지 할 알갱이 하나보다도 더 작은 존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놀라운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선배이지만 김문우 목사님이 얼굴이 길쭉하게 말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늘 말상 이제 별명이 말상이었대요. 야, 말상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열등감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니까 조금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부분을 닮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을 닮았어요. 그리고 우리 그건 영적인 거겠지. 근데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몸을 가지신 건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신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깃들어 있다 그럴까요? 되어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인간을 설명하기 용이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간혹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설명해서 그렇지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분리해버리면 벌써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몸을 가진 영혼, 몸과 영혼이 다 이렇게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는 건데 이 몸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져 있어요. 이제 다 이제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어떤 신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닮게 그렇게 이제 만드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이게 개발한다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개발하면 우리는 뭐 거의 무한대라 그럴까요? 뭐 무한히 하나님처럼 그렇게 제한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유한한 피조물이긴 하지만 뭐 올림픽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그 속에 어떤 사람이 그 고수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몸놀림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사람이 그 발명해낸 그 연구한 그 결과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깊은 것을 저 사람은 통달하고 알아냈을까? 아, 놀랍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인간만이 여러분 뭐 돼지나 다른 뭐 코뿔 속에 모여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이 동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 범죄했을 때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잃어버리게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그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생명이 회복되니까 너무 그 하나님의 생명 너무 기뻐 뛰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아무리 다녀봤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래 씹는 것 같이 그렇게 재미가 없고 최고의 수면제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성경이 이제 침자국으로 이제 늘 눈물자국으로 이게 이제 막 젖어 있고 얼룩져 있어야 되는데 침자국으로 이제 막 얼룩져 있는 거죠.
성경이 수면적에 알뜰한 사람들. 솔로합니까? 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뭔가면 끝이 아닌 시작이에요. 이제 새 생명이 응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거듭남은 출발점일 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통, 우리가 친구와 만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귀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깊이 깊이 알아가면서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점점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너무나 영적인 갓난아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화가 있습니다. 무한한 보화.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이제 이야 아무리 천국에 가면은 재미없을까? 맨날 이 땅에서도 지겨웠던 예배를 천국에 가서도 또 드린다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버티는 거죠.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아유 살았다. 아유 힘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네.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근데 천국 가가지고 이제 천국 가면 뭐 하나? 천국 가서 맨날 예배드리고 찬송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죽는 거죠. 이제 여기서도 그 예배 한 시간이 1년 10년 같은데 천국 가가지고 어떻게 그 예배를 훨씬 맨날 예배드리나? 그게 아니죠. 그 예배만 드리진 않겠죠. 근데 그 예배는요 드리면 드릴수록 더 그 맛 그 거기서 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 플러스 뭐뭐뭐뭐뭐뭐뭐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막 또 더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천국의 찬양은요 여기서처럼 찬양이 그렇게 해요. 자 부르다 보면 아이고 우리 힘들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왜 오전까지 있어 이제 그럴 때도 있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막 더 기쁨이 넘치고 부르면 부를수록 예. 누가 강요해서 예배 시간이야 천사들이 땡땡땡 치면서 모여 모여가 아니고 그냥 예배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 되면 전부 다 그냥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찬양 부르는데 찬양 부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기뻐 뛰면서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감격이 그냥 날마다 날마다라 그럴까요? 예.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죠. 날이 있다면 천국에 날이 있다면 예, 일단 시간은 영원히 가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혼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영혼은 아닌데 그러나 끝이 없는 우리는 이제 영원이라는 시간을 천국에 가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어제 오늘 이렇게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작은 어제보다 지금으로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어제보다 오늘 천국에 가가지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 날 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기쁨이 가면 갈수록 더 기뻐지는 거죠. 이 땅에서는요 권태기도 있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첫사랑 잃어버리고 그 신앙이 식어지기도 하고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기쁨이 식어지기도 하고 감격이 식어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가면 갈수록 뜨겁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점점점점 증폭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에도 한번 장경동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천국에 처음 갔을 때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지옥에 간 친구하고 이제 어느 날 만났는데 야 천국에 가는 거 어떻니?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좋을지 내가 몰랐어. 근데 야 한 천년쯤 지나니까 그게 그거더라. 야 지옥에 간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지만 만났다고 생각했어. 야 지원 너 뭐 어떻더니 아주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죽는 줄 알았다 펄떡펄떡 뛰면서 그래 근데 나도 한 천년쯤 지나니까 그것도 그저 그래 요즘 별로 뜨겁지도 않아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 지옥에는 그 고통이 영원한 거죠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 거기는 증폭되는지 어떤지 그런 뭐 예. 천국은 그런 그래서 우리는 예.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가 그 기쁨이 근데 여기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하려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 땅에서는 물론 100% 천국에서와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부터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 천국의 보화를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더 깊이 그 속으로 헤엄쳐 들어간다 그럴까요? 이렇게 광산이라고 치면 날마다 그것을 파헤치면서 더 깊이 깊이 그 광맥 속으로 금광 속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는 거야. 이렇구나. 예배드리면서 주님과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과 교제를 나누면서 와 어제 지금까지 몰랐던 경험하지 못했던 또 주님의 그 또 다른 임재 여기서 끝이냐? 그 다음날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다른 임재 왜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맨날 똑같은 임재가 아니에요. 그죠? 무한하신 그 영광을 맛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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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이 깊이 다 된 줄 다 되는 게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거죠. 예, 이런 것을 이제 계속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맛보면요. 그 다음날 그래서 기도 시간 됐구나. 오늘도 한 시간 채워야지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게 율법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의식이 아니고 생명의 관계고 주님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기도 시간 됐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땅에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늘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또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또 기도의 시간에 나를 앉히고 보좌 앞에 나를 또 세워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힘들고 기도에 문이 잘 안 열리더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때로는 천사가 도와서 그냥 기도하는데 또 놀라운 임재가 밀려오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또 맛보고 이것이 언제부터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이제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죽어서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천국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기쁨을 이제 계속 맛보면서 그 보화를 파헤쳐 들어가면서 예, 금광 속에 금만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별의별 보화를 이런 보석도 있네 저런 보석도 있네. 예. 그래서 예,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감히 해안선이 없는 대안과도 같으신 주님을 측량할 수 있으리요. 주님의 주위에는 영원함이 펼쳐져 있나이다. 참으로 위대하신 주님이시여.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다음도 없고 한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발견한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또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또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 만났다면서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논리적으로 이상하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더 깊이 더 깊이 그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이름은 잊어버리셨겠지만 베르나르투스라는 사람이 오 살아계신 양식이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맛보고 배부르기를 갈망하나이다. 샘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통해 우리의 갈증난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갈망하나이다. 주님을 생수라고 표현했잖아요. 생수 대신 주님을 마셨더니 너무 그 맛이 이 세상에는 없는 생수예요. 그러니까 더 또 주님을 마시고 싶고 마시고 싶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그렇게 했고 예.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뒤에 이게 13절이고 18절에 보시면 모세의 위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모세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그게 아니고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기도를 했죠. 한 분만 더 준비한 김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중세 시대 때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고백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주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뒤늦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늦게야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 안에 계셨지만 저는 밖으로 뛰어나가 주님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마치 곱비 풀린 괴수처럼 미친 듯이 주님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계셨지만 저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저를 부르셨고 저를 향해 소리치셨으며 저를 영광으로 감싸시고 저의 감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셨습니다. 저는 그 향기에 이끌려 숨을 헐떡거리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맛보았습니다. 그러자 굶주림과 갈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자 저는 주님의 평화를 알고 싶은 불타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자기가 미친 듯이 뛰쳐나가서 꽃비 풀린 망아지처럼 했다는 것은 이게 모태 신앙이었거든요, 어거스틴이. 근데 세상으로 나가서 막 방탕하로서 그냥 술집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막 사생아도 낳고 그 만이교라는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13장에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맛보고 나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목마름에 더 목이 타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소개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서 3장 10절과 8절에 8절부터 10절부터 말씀.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이 불타는 마음, 이것이 자신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원은 뭐라 그랬죠? 떠미는도다. 내 삶을 앞으로 확 힘있게 나가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위로부터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헛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달려간다. 이거는 사냥개가 먹이를 향해서 표적물을 향해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죠? 주님을 더 아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3장 8절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물론 그는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풍성한 보화, 그 안에 무한히 무한히 펼쳐져 있는 그 아름답고 세상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요즘 인터넷에 삼성 이건희 회장 딸이 이부진 씨죠. 그 사람 재산이 막 공개가 되더라고요. 예. 세상 사람들 보러 할지 몰라도.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보석만 해도 뭐 한 5억. 예. 뭐 가방하고 그러면 뭐 차도 3억. 뭐 그런 거 뭐 부럽습니까? 현금
이미 예금해 놓은 게한 200억. 그 사람이 이제 전체 재산은 뭐 1조 7천억 원. 네. 재산들은 와, 저리 살아봤으면 보석만 5억이래. 여자들은 막 부러울 줄 모르겠어요. 차가 몇 대 있는지 모르면 3억 몇천만 원이래.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거 다 배설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갖고 와서 다른 진주 다 팔고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자기 거 다 팔았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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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더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안에 있는 평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예 하나님 뭐 저도 이제 표현을 여기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걸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깊이 기도하던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세상 영광과 애굽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예,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 모든 영광은 대성물과 같대요. 똥오줌과 같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 주님을 내가 진정으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사랑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감추어진 하늘의 보화를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이 은혜 바울과 같이 어거스틴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구함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에 빠졌어. 예, 주님께 왜 이렇게 무관심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맛보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